회장님은 한 원장하고 송 팀장 결혼할 수도 있는 사이로 아십니다.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일 뿐입니다. 아 근데 송 팀장이라니. 송채영 씨가 파인 코스메틱 연구소 팀장이라는 것도 모르십니까? 이 정도면 원사이드의 극치인데. 똑똑한 송 팀장이 대체 뭘 믿고 한 원장님하고 결혼을 기정사실화했는지 모르겠네요. 다른 분 누가 있는 겁니까? 송 팀장 정도면 나쁠 거 없는 상대인데. 나쁠 거 없는 상대하고 결혼하셨습니까? 그 여자 놓치면 결혼 같은 거 절대 못할 것 같아서 했죠.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? 뉴스팀에 아르바이트 온 친구였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. 미인이신가 보네요. 얼굴도 얼굴이지만 팩트 따지고 논리 따지던 기자가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방지축 소설가 지망생한테 빠졌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. 한 원장님은 일전에 뙤약 팻에서 일하다 쓰러졌던 도우미 기억하세요?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죠? 무의식적에 나타나는 본능의 포착, 그게 제 특기거든요. 그날 그 친구한테 보이신 감정 예사스럽지 않더라고요. 민항 기자 출신 나오십니다. 그런 앵커님의 이성을 마비시킨 사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필드에서 한번 직접 뵙고 싶네요. 집사람은 골프 안 칩니다. 전형적인 현모양처죠. 천방지축 작가 지망생에서 현모양처라. 정말 극적인 변신이네요. 결혼 생활이 그런 거죠. 그런가요? 전 안 해봐서.